자,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세상에 널리고 널린 물건이 아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것도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물건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단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질 가죽공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그 재능을 펼칠 분을 모셔봐야겠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에 주인공 국민형님 최민수입니다. 약파는 줄 알았어? 예예. 예. 저희가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든 팔아야 돼가지고. 아,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오랜만에 예 한번 해주시죠. 아, 그 뭐 잘 몰라요. 인터넷 방송을 한 번도 안 봐서. 근데 네. 생방송이라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땀 납니다. 네. 예예. 저는 더 납니다. 아, 그래.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요, 저희 어서옵쇼와는 전혀 상관없는 최민수 씨의 단독 행동입니다. 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요, 보호자의 시청 동의를 미리 얻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요, 특히 저와는 절대 상관이 없는, 예, 이런 거를 꼭꼭, 예, 명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자, 아, 오늘 자, 일단 저기 오늘 판매할 재능. 아, 뭐죠? 예.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그 카드 지갑. 아, 카드 지갑을 예.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죠? 가죽공예로. 예, 예. 아니, 제가 얼핏 아까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게 정말 한 100년 이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죽공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밴드 멤버들한테 선물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여기 딱. 와. 저도 있는데. 아, 이거 선물 직접 네네. 만들어서 해주신 거예요? 팔찌도. 와, 정말 따뜻한 형님이십니다. 저 팔찌도 만들어주시고. 아, 이것도 만들어주셨어요?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들 건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 이제 한 땀 요거 있잖아요. 이거 기계로 한 거 아닙니다. 직접 바느질, 손바느질을 하신, 예. 아, 기가 막히죠? 잘 만드시더라고.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그쪽 가죽 이런 쪽으로. 잘 만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 카드 지갑을 만드시는데 그럼 이렇게 똑같이 이런 거 만드시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남자가 다 갖고 다니기가 편해서 네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네. 이거 나중에 네. 혹시 여자가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여성분이 쓰시면 백에 넣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좀 뚜껑이 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배려하시는 마음 보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최민수 선생님이 아닙니다.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최민수 형님이 아니세요. 정말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 카드 케이스 요거 만들어주십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보통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보통 이런 그 네.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어느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김화백 그림이 참 좋아. 네. 이건 얼만큼 걸린 거야? 나 그랬을 때 그 화백이 그랬대요. 네. 그 화백이 나이가 한 50이라고 합시다. 네. 아, 50년 됐어. 이런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했어요. 예, 예. 그럼 뭐냐면 살아온 인생이 네. 다 담겨서 아~ 그 노하우가 아~ 이렇게 표현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그 네. 얘기가 되게 멋있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써먹는 거죠, 지금. 예, 예. 좀 살아보면 그거 뭔지 알아요. 네, 네. 근데 왜냐면은 이걸 하면은 이걸 못해요. 그렇죠. 예. 네. 하시기만 저는 건드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저 세정 씨 들었죠? 건드리지 마세요. 저희 형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가 호랑이가 가죽을 남길 동안 호랑이 굴로 겁없이 찾아든 예, 용감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최민수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 오늘만은 그 코털을 건들고 말겠다. 작정하고 나오셨는데요. 자, 나오세요. 네. 아이고, 김영철 씨. 아,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20년 때 오래 가지고. 아니, 어서 와, 브라더. 예. 에이, 브라더. 아유, 웬일이야, 브라더. 아니, 어떤 관계세요, 두 분이? 대학교 선후배? 선후배기도 하고요. 아, 대학교 선후배요. 피해자기도 하고, 가해자기도 하고. 오늘 뭐 피해 받은 거를 좀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거 많은데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세요? 아, 저 신변 보호를 좀 하고. 아, 그럼요. 예. 생방송입니다. 뭐 하세요, 여기? 지갑 만듭니다. 아, 지갑? 네, 저 카드 지갑 만드시고 계십니다. 자, 네. 일단 앉으실까요? 앉아서. 예, 예, 예 앉아서 한번 제가. 예, 예, 예. 아니, 뭐, 토크 콘서트 때 예. 관객을 뭐, 기립하게 했던 사연이 있다면서요? 최민수 씨가요. 예. 제 토크 콘서트 때. 아, 본인 예. 예, 제 토크 콘서트 때 오셨어요. 네네네.
뭐 딱히 초대한 건 아닌데. 근데 안 했으면 보통 무대는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최민수 선배님이 정 가운데 앉은 거예요, 하필. 그 한 시간 전쯤에 오셔서 공연을 이렇게 계속 보시는데 그래도 토크 콘서트면 좀 이렇게 반응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우산 들고 있는 그 표정으로 한 시간을 계시는 거예요. 네. 멋있네. 진행하는 제가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은지. 근데 이제 결국 무대에 올라오셨거든요. 네. 올라오셔서 한 3, 40분 정도 하셨죠. 몰라, 기억 안 납니다. 네. 정말 재미없었어요. 못 뽑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이제 나중에 병진아 공연 잘해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가셨거든요. 네네.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한다 그럴 때. 저도 솔직히 지금 열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 없으니까 좀 편해요. 아, 그래요? 아, 좋은데요? 실제로도 계속 주문받고 일 시키고 네. 돈은 우리가 벌었으면 좋겠네. 네. 정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 없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네. 보기 좋네요. 조만간에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 시간이면 끝난다며. 네,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저만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정말 저만 만드시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근데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럼 생방송에 말을 안 아끼라고. 아니, 사실 근데 네. 댓글 중에 진짜 많은 게 최민수 형님의 명대사가 듣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못 물어보겠어요. 왜요? 형님 하세요. 뭘? 명대사. 그 저거. 처음부터 네. 좋아했던 명대사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생각했어. 저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닌데요. 세상이가 되게 듣고 싶은가 봐요. 보내시겠다.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거를 그 뭐? 성대모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들이 변질되지. 예, 변질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널 내 팬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팬이니까. 넌 팬이 분장하고 있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내 고기니까.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들이 변질되지. 예, 변질돼요. 그래서 실제 진짜가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고객을 위해서 해드려야 돼요. 네. 우리도 듣고 싶다. 그래요. 우리도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 그런 영광을 한번 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한번 해주세요, 형님. 진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아하. 아니, 근데 그렇게 괜찮은데? 재밌던데 왜 이렇게 이상해? 그때는 되게 분절한 표정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형님 표현으로 다성이 젖은 거야 라고 이제. 멘트는 정말 저는 사실 이제 형님하고 친하지만 전화를 네.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거나 네. 그러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갑자기 또 형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형님 제가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언이 와요. 병진아 좋은 사람일수록 그리워야 돼. 자주 하지 마. 자주 하지 마. 요거 좀 많이 써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혹시 형수님께 만들어서 직접 혹시 선물하신 거 혹시 없으십니까? 뭐, 지갑, 네. 발찌, 가방. 좋아하시나요? 매우 좋아하세요. 직접 가지고 다니시고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세요. 대단하네. 저는 제 만든 작품에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판매는 안 하십니까? 네, 안 팔아요. 왜 이거 판매하셔도, 왜냐면 이걸 직접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을 거거든요. 아니에요. 저기 뭐야, 아제트나 이런 데 와서. 네. 형,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빈정상하더라고. 아,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름 그게 작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승수가 네. 체형이 좀 작다. 네네.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방 사이즈나 또 디자인이나 이것도 이것도 이거 만든 거예요? 네, 이것도 형 오늘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형님께서 왜 가방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꾸 끌어줘야 돼. 이런 거 자꾸 저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네, 보여줘, 아니, 보여줘. 좀 있었어요? 네. 가방 사이즈나 또 디자인이나 이것도 이것도 이거 만든 거예요? 네, 이것도 형 오늘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야 이 책가방 직접 만드신 거랍니다, 이거. 야, 이거 좋다. 이거는 갑자기. 매봐야 돼. 매봐야 돼. 착용샷, 착용샷. 매봐요. 이런 거 해줘야 돼. 연락을 내가... 주시더니. 네. 봐봐, 봐봐. 뭐, 노트북을 제가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 사이즈가 몇이냐. 네. 검색해서 네. 하니까 이걸 며칠을 만들어주셨어요. 야, 이거 봐. 여기 있다, 여기. 있고, 네. 있고. 드러머라고. 아, 예. 네. 여기는. 글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네, 이것도 이게 야, 가죽이.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뭐 이게 뭐 밑에를 찢어서 아. 막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가죽이 안 찢겨요. 그냥 제가 아까 작업해봤거든요. 가방을 훔치려면 이 사람을 가져가야 돼. 어, 이거 야, 보이세요? 가운데 이런 이런 네네, 뭐 엠블럼 이런 것도 넣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이게 지금 벌써 반응 좋아요. 이게 가죽공예 아티스트네 명품 같습니다. 1등 가. 이것도 뭐 이건 뭐예요? 핸드폰 케이스입니까? 이것도 야 이거 뭐죠? 또 같은 거네? 손으로 만드신. 좀 티가 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아, 왜냐면 이게 다 손바느질로 한 거잖아요. 이게 안으로 갖고, 이거는 밖으로 나왔고. 아, 이게 안으로 가갖고 안으로 가네. 야, 이거 안으로는 진짜 힘들었을 텐데. 세정 씨 혹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혹시? 어, 저 백팩 되게 예쁜 거 같아. 아, 백팩이요? 한번 매보세요. 아, 한번 매봐요 백팩. 들어오세요. 야, 혹시 알아요? 우리 또 민성님이 하나 만들어주셨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제품 이걸 팔린 건 아니지만 우리 장인이 이 정도의 실력이라는 거죠. 네. 이야. 자, 오, 사이즈도. 머리를 좀 재서 이렇게.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요. 이렇게. 야, 예쁘다. 야, 돌아봐. 예뻐. 사람이 바뀌니까 또 그 느낌이 확 달라지네. 많이 다른데.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주위를 찾았는데. 저쪽에 댓글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세정이 선물로 줘라고. 아주라, 아주라. 야, 이거 아주라. 아주라, 아주라 대구. 아, 네, 제가 올라와요. 부담 부린 거 봐요, 아주라. 형님, 이거 저 이 가방. 세정이 되게 마음에 든다는데요. 세정이 되게 마음에 든다는데요. 아니, 이거 순수로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벗어, 너무. 맞아요. 여기 드러머라고 이미 적혀있기 때문에. 아니, 드러머만 드럼 9단으로 바꿔서 넣었어. 줄만 따로 하나 만들어주면 9단으로. 9단으로. 받았어. 예, 예, 예. 알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세현 씨. 예, 고마워요. 예,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아, 씨! 실수했다. 아, 여기 타야 되는데. 아, 곱다. 아, 그래도 팔 겁니다. 예. 진짜 꺼내는데. 타야 됩니다. 아, 그 옆에 나 심나시나 확인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안에를 열었을 때 이게 카드가 살짝 보여야 빼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라운드를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괜찮아요. 네. 손톱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뽑을 수 있는데. 네. 없으신 분들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봤습니다. 네, 봤어요. 네, 됐어요. 금방 하는 거네요. 다 되긴 했는데, 네네. 이제 마감을 좀 할게요. 몇 분 남았나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콜. 그 로션 바르고 좀 예뻐지는 거 그것도 좀 하셔야죠, 색깔. 네, 그걸 좀 하려고. 그죠? 아, 예, 예. 아. 이게 저걸 하면요. 네. 아, 이 가죽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마지막. 아, 저거 하면 진짜 가죽 느낌이. 느낌이 달라지네요, 이게. 저 보세요. 어디서 저기 우리 최민수 형님이 저 손으로 저렇게 정성껏 만지고. 아. 야. 핸드메이드 단 하나밖에 네. 없는. 형님, 요거 있잖아요. 한 분한테는. 네. 형님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직접 배달하시는 거 어때요? 우선수는? 어, 우선수. 비 오는 날 잡아가지고. 네, 비 오는 날로. 가서 날 잡아서. 그 손님 앞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뒤에 톡톡 친 다음에. 우산 싹 들면서. 진짜 지갑을 건네주는 걸로. 한 분한테, 한 분한테는.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네. 그거 좋잖아요. 괜찮죠? 예, 네,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몰래 네. 카메라로 찍으면. 어, 여기다 뭐 칠해요, 지금? 이게 지금 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네? 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염색약이에요. 염색약. 예. 요 가방도 처음에는 이제 천이 저색이었고. 아, 그래요? 염색을 했어. 네. 이거 가죽이 다 이제 저색이 다 됐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도 가능하냐고. 뭐 다 될 겁니다. 아, 이제 주문 들어오는데요, 이? 핸드폰 케이스도 혹시 만드세요? 아니, 우리 매니저한테 핸드폰 네. 케이스를 급하게 또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한번 급하게요? 매니저. 자, 여기 핸드폰 케이스. 오, 이게? 지갑 겸. 아, 예. 지갑 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이 있구나. 네. 아, 봐봐, 봐봐요. 직접 만드신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뒷땅 넣고. 아, 이거 지갑 겸용으로 쓰는 거네요. 이야, 이렇게 딱 마셔야 됩니다. 돌돌. 어떻게, 아, 이렇게? 네네. 아,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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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니 그렇게, 멋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네. 뭐 이거 누가 가져가실지 몰라도. 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뭐. 진심은 다했다고만 좀 알아주십시오. 아, 그럼요. 제가 뭐 누가 봐도 진심이 너무 담겨 있습니다. 오. 와. 이야. 사진 이렇게 될게요. 카드 넣어보시고요. 들어가. 카드가 들어가 날 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아, 노래는 좀 들려야 돼요. 도난당하지 않겠네요. 도난당하지 않고요. 아, 저 보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남용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예. 이거는 아, 잘 빠지는데 왜 그래? 잘 빠져요. 아, 이 정도 돼야 돼요. 아, 그럼요. 아니면 아, 더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왜냐면 카드 하나만 넣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드 몇 개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은 송송 빠져요.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형님? 송송 빠지면 안 되죠. 잘 나 들어갈 거예요. 우와! 네. 한결 쓰시기 좋아지셨어요. 네. 예. 네, 아까도 괜찮아요. 저, 카드 어. 쓰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럼요. 네, 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한 번 생각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좋은 또. 예. 아니 사실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뭐 저 정도는 뭐 나도 하겠는데 별거 아닌데 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가죽 공연은요 최민수 씨의 강한 혼이 담긴 이 소울이 담긴 전 세계예요. 우주의 단 하나뿐인 제품입니다. 이 대단한 제품 오늘 어서옵쇼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가죽 공연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까? 샵0066으로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샵0066입니다. 단 하나뿐인 가죽 공연. 예. 사실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노래도 뭐 또 아. 들려주셨고 네. 명품 이 카드 지갑까지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한테 네네. 안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요거는 마무리를 하고 끝내셔야 될 것 같아서 우산이요? 형님 요건 네. 하나 해주셔야 방송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산을 들고요. 예, 형님 우산을 들고 쭉 피시면서 이렇게 카드 지갑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건네주는 모습을 요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네, 네. 요거를 한 손에 드시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네. 우산 한번 펴보세요. 형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가리셨다가 그 표정 웃으시면서 이거 한번 하면 돼. 형, 이게 이거 한번 하면 돼. 형, 이게 마지막이에요, 형님. 한번 하십시오, 형님. 자, 음악 좀 쭉 깔아주세요. 자, 됩니다. 해요? 예. If not, then you're